마켓 무버입니다. 가구 인테리어 업계 상반기 성적표가 공개됐는데요. 전통적인 1, 2 업체 자리가 살짝 바뀌면서 업계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한샘이 부동의 가구 업계 1위였는데 지난 1분기에 현대리바트에 1위 자리를 내주고 나서 두 개 분기 연속 2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샘의 상반기 매출 939억 원을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2% 소폭 감소했습니다. 현대리바트의 경우에는 그런데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대 성장률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일단 먼저 현대리바트가 매출 1조 원을 찍기는 했지만 원가 절감 등 효율화에 집중했던 한샘이 영업이익과 단기 수익률에서는 우위를 점했다라는 점입니다. 수익성은 더 개선을 시킨 겁니다. 현대리바트 그래도 매출 상승 배경은 무엇이었을지 보면요. B2B 기업 간 거래 가구 부문 매출이 55% 급성장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빌트인 가구 매출이 전년 대비 86%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해외 가설 공사 등을 통한 B2B 사업 매출액이 19%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대리바트, 한샘 모두 건설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매출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리바트입니다. 관건은 향후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더 회복할 수 있을지 일단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 이제 B2B 거래가 좀 많이 몰린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도 수주가 몰릴 수 있을지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신규 분야가 위축되고 있는 여파로 인해서 아무래도 상반기 대비로는 감소할 것이란 흐름이 전망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B2C의 부문이 실적 기여도가 성장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증권가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 주가 14,000원을 미래에셋 증권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샘의 경우에는 수익성은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외형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티맵프 사태인데요. 이 티맵프 사태로 인해서 대손충당금 일부 46억 원을 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 수요 감소 역시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요. 그런데도 악재를 딛고서도 영업이익이 무려 478%나 증가했습니다. 이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 주가 78,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샘의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왕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엔 어떤 흐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대의원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하면 무조건 삼성전자만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아직 뭐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아직 통과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좀 인덱스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지금 SK하이닉스가 24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17만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는 한번 좀 우리 대응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HBM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많은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AI 칩이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 뭐 경기 둔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흐름들이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인의 비테크 기업들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HBM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아직까지 누가 인공지능에서 넘버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넘버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AI 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5년 이상 앞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고 그 일단 HBM 같은 경우에는 25년 동안 판매량이 상당히 좀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 리포트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자면
보자면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미 지금 이제 엔비디아랑 거래를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20만 원을 넘겨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우리 좀 시청자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만 많이 생각하시지만 국내에 있는 정확하게 인공지능 관련되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라든가 그런 회사들 보면 약 100군데 정도가 있어요. 이곳에서 지금 이제 AI 칩, 엔비디아에서 만든 AI 칩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회사가 무려 167만 개나 됩니다. 167만 개. 엄청나게 많죠. 이들 또한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HBM 만든 거에서 30% 정도가 중국 시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판매를 했는데 HBM2이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정도로 HBM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지난주처럼 어느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패닉셀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IT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이만큼의 어떤 기업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늘 지금 3.5% 오르면서 17만 7천 원 정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도 매수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충분히 지난 고점이 7월 달에 2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24만 원 전 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3분기, 4분기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만만하게 보지 말자.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SK하이닉스 어쨌든 간에 실적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가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창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상승세 2,27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을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이제 경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변속기 부품, 그리고 케이블, 페달, 리저브 탱크, 그다음에 레버, 구동 모터 등을 다양하게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이제 주력 제품들을 이제 현대 기아차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뭐 자동차 시장이 뭐 별로 이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살짝 뭐 나오고 있고 뭐 픽아웃 우려도 일정 부분 좀 존재할 것 같은데 7월 일단 북미 현대차 판매량을 보면 3.5%나 증가가 되었고, 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감소는 하였지만, 이 친환경차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상반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대 기아차의 미국 시장 이 전기차 판매량이 60% 이상 증가되었기 때문에 최근 이제 경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를 이제 주력 제품으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페달 레버도 이제 본격 적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1,000억 정도로 투자해서 멕시코에 이제 신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이 페달과 레버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생산 캐파가 기존 이제 국내에 있는 공장만큼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전체 매출에서 20% 정도가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미국 조지아 공장도 올해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만약에 내년 2025년부터 이 멕시코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이 경창산업 내년에도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프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최근 이 시장 하락력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기술적 반등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실적도 호실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2,275원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 가격대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반등력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면 근접 저항력이 2,470원 정도에서 나올 수는 있으나 이제 이 자리가 이제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중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니까 그 점 유의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낙폭이 과대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 가깝게 현재 상승세 나오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5만 8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장중엔 또 6만원대는 물론이고 6만 1천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바이오 기업 함께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 받고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 투자자라면 다들 알고 계신 종목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를 통해서 이제 자기만의 백신을 만들었었죠. 그게 이제 스카이 코비원이었는데 스카이 코비원이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도 발견된 이제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이제 KP3라는 애인데 이 친구에 맞는 백신을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내부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노바백스랑 지금 이제 공동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테마성으로 좀 접근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데이 트레이딩 물량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크게 좀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기도 했었는데 자, 10% 넘는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는 5.7%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추세는 이미 지금 상승 전환이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되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이번 주에 좀 기대해도 좋으니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매수하셔야 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최소한 이 종목이 올라간다면 목표가를 일단 좀 7만 원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출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업 마진율이 지금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예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변이를 통해서 매출이 다시 한번 더 좀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녹아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급도 잘 형성되고 있고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로 변환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